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고기와 가지가 들어간 가지 고기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가지가 고기랑 기름에 볶으면 참 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한 작은 거 두 개고요. 만약에 큰 거 있다면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대파는 한 뿌리 중간 거 하나. 그리고 저는 소고기도 이렇게 묶어서 보관을 하는데요. 여기 냉동시켰거든요. 조금씩 묶어서. 근데 소고기, 불고기 거리를 핏물을 뺀 다음에 한번 살짝 헹궈서 물을 콕 짠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냉동을 시켰던 겁니다. 대략 한 50g 정도 되는 양입니다. 이게 펼치면 불고기 거리입니다. 이렇게. 지금은 핏물이 빠져서 색깔이 이렇습니다. 물론 소고기 좋은 거 사시면 금방은 핏물 안 빼도 됩니다. 그런데 어차피 이제 얼릴 경우에는 얼렸다 녹이면 이게 핏물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예 미리 한번 헹궈서 씻어서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고기는 냉동실에 오래 보관하는 게 안 좋아요. 아무리 좋은 고기도 냉동실에 좀 오래 보관했다 나오면 다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. 냉동실에 사두면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고기 생선입니다. 그거 너무 오래 두면 안 좋아요. 가능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오늘은 먼저 고기는 우선 불고기감으로 썰어져 있는 거라서 놔두고요. 만약에 덩어리면은 얇게 슬라이스 해주면 됩니다. 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손가락 정도 굵기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먹기 좋게 썰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같이 여기다 썰어보겠습니다. 대파 반 개는 어슷하게 썰고요. 파 한 개는 이렇게 잘게 썰어 놓겠습니다. 양파는 좀 넓고 크게 채 썰어 놓겠습니다. 후라이팬에 불을 좀 켜준 다음에요. 기름이 없는 상태입니다. 불을 조금 달궈준 다음에 고기를 넣어야지 고기가 징징하면서 이렇게 대파도 같이 그리고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. 소고기가 기름이 없는 부위 같으면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는 게 좋고요. 저는 이 소고기에 기름이 좀 있어서 이대로 볶겠습니다. 코팅이 잘 된 팬에 볶아야지 기름, 고기가 안 볶아줍니다. 후춧가루를 조금 넣겠습니다. 작은, 아주 작은 커피 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습니다. 불이 너무 세다 싶으면 조금 낮춰도 됩니다. 불은 이제 중불로 하고요. 다진 마늘도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바삭 볶아주면은요, 소고기 냄새가 좀 날아갑니다. 대파만 남겨놓고 볶아줍니다. 이제 고기는 완전 익힌 다음에 가지를 넣고요. 이제 가지를 익혀주면 됩니다. 근데 가지가 기름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고기에는 기름을 안 넣고요. 이제 가지가 들어가면 식용유가 들어갑니다. 식용유는 한 3스푼 정도 넣습니다. 가지가요, 기름을 아주 잘 빨아 당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넣어놔도 금방 없어져요. 뚜껑을 조금만 덮어서요, 가지만 살짝 익혀주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 아래쪽이 가지가 조금 갈색으로 가고요. 프라이팬에 고기가 조금 이렇게 불맛이 좀 날 정도로 익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하면 불맛도 나고 가지도 익고 그거 있죠. 가지는 금방 익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풍기키지 않아도 됩니다. 이렇게 불만 낮춰서 약한 불로요. 이렇게 뚜껑을 덮었다가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뒤적거려주면 익습니다. 이제 가지가 벌써 이렇게 한 두 번만 하고 나도 벌써 가지가 다 익었습니다. 아까 썰어두었던 대파를 이제 색깔 때문에 마지막에 넣었고요. 이미 들어간 밤뿌리가 맛을 다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색깔만 좀 살리겠습니다. 이제 간을 하겠습니다. 간은 진간장으로 굴소스 있으면 굴소스만 넣어도 되고요. 굴소스 없으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진간장을 전체적으로 간을 하려면 저는 한 4스푼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간장은 나중에 부시고 부족하면 더 넣어도 되고요. 여기에 물엿입니다. 물엿은 2스푼.
이렇게 해서 고기하고 가지 맛을 한번 보고요. 보면 내 입에 딱 맞다 싶으면 참기름입니다. 참기름 마지막에 뿌리고 자 불을 끄면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오늘은 가지 소고기 볶음인데요. 돼지고기로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뭐 갈아놓은 고기 아무거나 있는 고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. 또 고기 없으면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볶아도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간이 더 잘 되어 있으니까 가지와 고기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가지와 고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